검사와 공식 방송 검사TV 26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C 서항열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 전 이 시간이 이제 저의 일상에서 가장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들 없으면 나 너무 허전하고 보고 싶고 막.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서아. 아, 그리고 시작 전에 오늘 또 시작하면 한결이 형 또 아이템 자랑부터 하고 시작하겠지라고 했는데 정답. 왜냐면 제가 자랑할 사람이 없어. 제가 드디어 모든 방어구가 유가 됐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제발 좀 하지 말래. 아,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께 한 주 동안 있었던 얘기 처음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가슴 아픈 사연이나 아니면 축하해드릴 만한 사연이 있으면 제가 보고 그분께는 고급 쿠폰 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세 장을 다 왔습니다. 그래서 채팅 또 이쁘게 쳐주시는 분이나 아니면 또 한 주 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또 이렇게 재밌게 풀어주시는 분께는 제가 딱 집어가지고 고급 쿠폰을 세 장을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 아, 반갑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어떤 게요? 아, 뭐 버그가 많은 게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우리 시건님께서 동을 돌려 깎자고.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건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정말 유 방어구 셋을 다 맞추기 전 맞추니까 정말 뭔가 이제 막 내가 이제 뉴비의 그런 딱지를 떼고 뭔가 여러분들께 한 발자국 한 반발자국 더 다가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견님 오늘 고바실 트라이 하다가 4개 터졌습니다. 우울하다고. 아, 제가 또 쿠폰 드리기 좀 약간 애매하고 제가 또 위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이 너무 빠르다고. 게임 적당히 하셔야죠. 우리 둘러보고 있으니 말씀 그대로 제가 제 인생에 아니 제 이제 일과 중에 거의 모든 시간을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뭐 나 놀지도 않네 요즘에. 다 뭐하냐면 검사막해요 저 진짜로. 일 안 하고 게임만 하시냐고. 근데 그만큼 너무 재밌고, 그쵸? 저 빨리 성장하고 있죠. 제가 아직 제 아이디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지금 너무 혼자 하다 보니 외로워서 길드 들어갈 거야. 지금 길드 찾고 있어요. 지금 공방합이 여러분들 들으면 깜짝 놀라셔요. 저 이제 다음 주면 그 샤카투 인장 100개 모아서 저 광호반 받습니다. 광호반. 그래가지고 광호반을 지금 찰까 아니면은 고트라이를 한번 할까 이렇게 고민 중에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광호반 차고 나면 저 스펙 진짜 엄청 세지거든요. 광호반 지르겠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고민 중이에요. 지금 스택이 약간 74스택이 있는데 이건 아마 좀 고민을 해보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번 너무 껴보고 싶어가지고 좀 약간 사냥 좀 하다가 그 다음에 트라이를 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폰으로 잘 안 보인다고요? 쿠폰으로 왼쪽 위에 있으니까 좀 저희가 여러분들의 좀 화면에 좀 넓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살짝 좀 화면 구성을 좀 바꿔봤는데 좀 잘 보시는 분들께서 좀 채팅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 우리 짱구님께서 아이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잘생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냥 뭐 평범한 그냥 뭐 동네 형이죠. 아, 우리 이롤님께서 조용하고 빨리 검사 뉴스 하라고. 알겠습니다. 아, 우리가 제가 또 시작 전에 또 한 분께 딱 쿠폰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확 와닿는 게 없네. 우리 짱구님이 더 아 그럼요. 우리 짱구님이 더 잘생기셨고 그저 게임 잘하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 그래서 닌자를 한번 또 도전해볼까 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반짝이님께서 동네 키 큰 바보 형이라고. 우리 또 이분께 드리겠습니다. 곰269님께. 자, 잠시만 올려주세요. 스팅 이거 읽어드려야 돼.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약간 수요일 5시만 되면 검사TV 몰래 틀어놓고 퇴근만 기다리신다고. 수요일은 집에 엄청 빨리 가는 기분. 한결님을 고마워용 라고. 아이고. 어쨌든 우리 곰님께는 우리 고급 스트리머 쿠폰을 우리 트위치 귓속말로 드리니까요. 그 채팅 잘 보시다가 입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입이 찢어진다. 아,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사실 50대 아저씨라고. 아, 무슨 말씀이세요? 한결이 형 자기 칭찬만 읽는구나.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잘하는 베테랑이고 제가 그렇게
계속 이제 방송 진행하다가 정말 그 여러분들의 재밌는 채팅 또 아니면 뭐 사연들 딱 눈에 들어오는 분께 쿠폰 두 장 남았으니까 지급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또 뉴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한번 오늘 첫 번째 순서인 검은 사막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검은 사막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들을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검은 사막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업데이트를 통해 공격력 160에서 243 구간의 피해량 증가 업데이트가 진행되었는데요. 많은 모험가분들이 해당 업데이트로 사냥이 조금 더 수월해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기존에 비해 퍼센트로 피해량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 보다 정확한 계산 방식을 궁금해하는 의견도 있었으며 PVP에서는 방어력 효율이 높은 특정 캐릭터에게만 유리한 업데이트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모험가님도 계셨습니다. 캐릭터 밸런스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업데이트 소식에도 안내해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조정 작업 중에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더 추가적인 개선이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160에서 243. 그래요. 저도 약간 이 구간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구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나가에서 주로 사냥했었는데 지금 약간 켄타로 옮겨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저는 워낙 지금 나가가 너무 확 녹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체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리고 제가 뭐 사냥하니까 얘기 또 기억났다. 제가 원래는 예전에 사냥하다가 누가 이렇게 와서 탁탁 때리면 도망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약간 쫙 유 탁탁 다 입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게 덤벼봤어요. 그래도 제가 예전만큼은 좀 버티더라고. 버텨가지고 제 또 나름의 살짝의 만족을 했던 그런 기억이 또 나네요. 아, 뭘 또 자랑하려고. 왜요? 자랑하면 안 돼요? 저 유셋 방어복 입었다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식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아이브의 그리폰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많은 길드에서 그동안 모아두셨던 분노의 정수를 소환서로 교환하여 아이브의 그리폰을 공략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길드 레이드 몬스터로 소환된 아이브의 그리폰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다고 하는데요. 283의 방어력을 가진 모험가님께서 아이브의 그리폰에게 타격을 입고 빈사 상태가 되기도 했으며 기술 한 번에 방어 게이지가 소진되고 피해를 입으신 모험가님도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아이브의 그리폰을 처치하면 진 마력의 수정 살무사나 그리폰의 투구 등 갓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 더 많은 길드에서 도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왜 보상이 왜 별로 안 좋다 그래? 우리 청각타폼님. 아, 그게... 아유, 서단님께서도 무슨 말씀이 서운하게. 그르닐 유셋이라니요. 모든 보스 방어구 유셋을 착용한 또 MC 서한결로서 제가 조만간 제 아이템을 뭐 시원하게 공개해드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근데 방어력 283. 약간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높은 편이잖아요. 또 이분이 또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시니까 좀 세긴 센 것 같아. 그쵸, 그렇지만 제가 아직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빨리 길드 들어가서 이런 거 함께하는 뭔가 컨텐츠들 빨리 즐겨보고 싶은 마음이네요. 아, 빨코기였어. 빨코 아니죠. 아, 제가 우든 그때 입찰로 샀다고 자랑했었잖아요. 또 기억 못하시네. 또 제가 우든은 입고 있고, 내 투구는 기아스, 그죠? 이제 곧 바꿀 건데 그래도 뭔가 나름의 그 보스 방어구 셋을 딱 U로 딱 맞추니까 약간의 그 뿌듯함이 좀 밀려오더라고요. 루카와님께서 내 다음 지갑 전선대. 아, 정답. 제가. 나 진짜 좀 약간 슬퍼. 그 있잖아요, 다음 그 핸드폰 요금이 이제 내야 될 때가 오면 약간 좀 내가 이렇게 썼나. 그리고 약간 그 충전하러 들어갔는데 한도 초과 나와가지고 약간 그럴 때가 좀 있었어요. 제가 몇 달 내내 한결님 펄템 좀 올려줘요. 제가 많이 올렸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산 펄템 사신 분들 많아요. 제가 진짜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뭐 돈도 돈이야. 돈이야 뭐 벌면 되는데 지금 현재를 즐겨야 되니까 너무 즐거워서 너무 행복하고 이제는 이제 무기 쪽으로 이제 무기와 이제
액세서리 남았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광호반 또 인장 열심히 모아가지고 광호반 받고요. 어 무기는 제가 U 또 하나 뛰어났잖아요. 또 크자카 또 뛰어났기 때문에 얼마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어깨를 나란히 할 그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제 또 본캐 또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소식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추가된 개인 결전에 대한 소식인데요. 업데이트 직후 개인 결전을 체험해 보시려는 많은 모험가님들이 하이델, 케플란, 플로린, 에페리아, 카마실비아 1서버를 찾아주셨습니다. 다만 1대1 대전에서 장외인지 모르고 경기가 종료되었던 경험이나 붉은 전장처럼 보상이 없어 아쉽다는 점 등의 다양한 의견도 말씀해 주신 만큼 금주 업데이트로 경기 방식이 일부 개선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요. 제가 이 개인 결전을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 개인 결정이 업데이트 난 이후에는 그 마지막 남은 그 방어구를 이제 유 만드느냐고 정신이 없었는데 유 딱 띄고 나서 이제 아 개인 결전 해봐야지 했는데 이게 웬일 사람이 없어. 그죠? 이게 뭔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뉴스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한 번씩은 제가 볼 땐 즐겨본 것 같아. 들어가서 이게 뭔가 새롭게 추가된데 어떤 거지 한번 보긴 했는데 이래서 뭐 없어? 야 뭔가 그래 즐겼는데 뭔가 그래도 주고 뭔가 이런 게 있어야지 또 계속 즐기는데 요게 약간 아쉬워서 아마 그 다음부터 아마 그 즐기시는 분들이 좀 적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한 시간 기다려도 아무도 안 들어오길래 나왔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추렴해서 역시 뭐 우리가 불편하다고 이제 소리 한 마음이 돼서 또 전하면 또 이렇게 또 관계자분들께서 또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업데이트를 또 하고 나면 또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될지도 궁금해지네요. 우리 또 힘들다님이 이런 쓸데없는 거 만들지 말고 버그나 잡아. 아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또 놀거리가 늘어나고 그 와중에 같이 뭔가가 이런 불편한 점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함께 또 여러분들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 결전 그 개인 결전 해보시고 이런 것들 추가되면 더 재밌고 이런 것도 추가되면 더 많은 분들이 더 재밌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의견들 지금 바로 우리 검은사막TV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이 자리이기 때문에 다만 그 과도한 뭔가의 그런 도배나 나 정말 이거 진짜 누가 그 있잖아 자다가 번쩍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 진짜 너무 대단한 아이디어 해가지고 막 강력하게 내 의견을 말하고 싶어서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쓰면은 오히려 더 그 의견이 전달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차분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차분하게 이게 더 정말 전달이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채팅을 써주시면 아마 참고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결이 형님 누가 월급 올려준다고 무슨 일이야 왜 너 더 너무 열심히 하나? 너무 재밌어서 요즘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진다니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제가 그 한 주 동안 검은 사막을 하면서 자랑할 것도 자랑하고 너무 즐거운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업데이트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업데이트 시절 하는 건가 라고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한번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업데이트 소식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첫 번째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자 이번 주 업데이트를 통해 미스틱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를 타격할 때 적용되는 PVP 피해량이 감소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또한 진 마루오름 기술의 PVP 피해량도 감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미스틱과의 전투가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께서 이 미스틱과의 전투가 약간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 까다로웠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미스틱을 키워봤을 때 그때 제가 미스틱을 할 당시에는 정말 지금과는 좀 비교가 안 되게 좀 너무 몰랐던 시절이었어서 아니 미스틱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 거지 약간 이랬었는데 주위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런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PVP 피해량이 좀 개선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께서 쏘리 질러 이러고 계신데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만큼 이제 관계자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고 계시다 이런 뭐 하나의 또 입증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업데이트 소식 두 번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의
시스템이 추가로 개편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업데이트를 통해 거래소 편의성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예약 구매로 판매될 경우에 획득 가능한 은화의 상향과 함께 파란 등급 이상의 동단계 장비와 액세서리 아이템이 등록될 경우 100% 확률로 예약 구매가 이루어지게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자, 특히 예약 구매로 판매가 되면 입찰로 판매되는 것보다 은화를 조금 더 획득할 수 있어 많은 모험가님들께서 아이템 판매 시 월드 채팅으로 예약 구매를 걸어달라고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금주 업데이트를 통해 예약 구매로 아이템이 판매될 경우 획득되는 보너스 금액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예약 구매가 판매 가격에 비해 보너스 금액이 적어 아쉬웠던 모험가님께서는 반가운 업데이트가 될 것 같네요. 오! 그러면 앞으로의 도움 아이템들은 예약 구매를 걸면 근데 돈이 없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근데 100%는 진짜 최고다. 만약에 내가 저 동기 너무 갖고 싶어. 근데 이 돈을 막 이렇게 걸면은 내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쵸? 그래요? 그럴 수 있네. 맞아. 저도 이제 돈이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입찰로 제가 예약 구매로 제 아이템이 판매됐을 때 들어오는 은화는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은 너무 좋네요. 제가 애지중지하는 아이템을 이제 딱 올렸는데 예약 구매로 팡 판매됐어. 그러면 그거보다 더 들어오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고 라고 우리 또 바니님께서. 저도 돈이 없는데 돈만 열심히 벌어야죠. 개인 거래랑 뭐가 다르냐? 이게 또 그런 또 시각으로 보시면은 약간 또 부정적일 수 있으니까. 근데 동 등급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 아이템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동을 뺨 떴어. 그럼 그거를 탐내 안 하잖아요. 내가 갖고 가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또 이게 한번 또 경험해 보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내가 피부로 느꼈을 때 이건 불편 하면 또 이렇게 또 의견 남겨주시면 또 우리가 또 원하는 방향으로 또 갈 수 있는 거니까 업데이트 된 이후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경험해 보시고 다양한 의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세 번째 소식인데요. 최근 캐릭터 선택창을 통한 비약 아이템의 재사용 대기 시간 초기화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각 모험가님의 PC 환경이 다른 점과 로딩 시간을 감안해 재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1분 이내로 남아있는 재사용 대기 시간의 경우 초기화가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설정의 경우 다양한 환경에서 접속하시는 모험가님들을 위한 시스템적 장치였지만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고려해 모든 비약류 아이템의 쿨타임이 10초로 변경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비약이 이제 10초로 바뀌네요. 근데 아직 저는 이 뉴스는 확 피부로 안 와닿는 게 아직 그렇게 비약 열심히 챙겨 먹고 음식 챙겨 먹은 아직 그 수준은 아니라서 우리 또 여러분들께서 많은 또 이야기를 남겨주셨던 또 부분이 또 오늘의 뉴스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또 네 번째 소식. 오늘 너무 풍부하다. 네 번째 소식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길찾기 경로 설정을 통해 이동 시 매번 정해진 경로로만 이동을 하게 되어 느리고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요. 기존 길찾기 경로 이외에도 더 빠른 길을 찾아주는 지름길 설정 기능이 추가된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지름길 설정 기능을 사용할 때는 전투 지역을 가로질러 가는 경우가 있으니 사용 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좋다 이거! 왜냐하면 아마 다들 모든 분들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 갈 때는 이게 자동이동 탁 찍어놓고 열심히 이렇게 보냈는데 그 경로 보면 막 속 터지잖아. 왜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가면 편한데. 그쵸? 이런 지름길 기능이 또 추가된다고 하니까 이거 괜찮네.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잠깐만. 전투 지역으로 가면은 조심하셔야 되겠네. 여러분들, 이게 내가 자동이동 걸어놓고 내가 이제 지름길 해놓고 내가 딴짓 하다가 딱 봤는데 쥐가 있어.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지름길은 또
지름길의 장단점이 또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또 그 사냥터를 또 지나갈 때는 또 죽지 않게 다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수정 터지는 소리가 벌써 들린다고. 그럴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오늘의 업데이트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란의 기술 개선 작업과 라밤의 깨달음 심화 기술이 추가되었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느낌과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업데이트를 통해 심화 기술을 포함한 일부 기술의 공격 범위 상향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화의 낙인 기술의 바운드 효과가 총 3타격 중 1타격에게만 적용되었으나 3타격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죽음의 무도 스킬의 피해량 증가 등도 진행된다고 하니 란 모험가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 업데이트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기 점검 후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31일 검은 사막 뉴스 마치겠습니다. 아, 이게 피해량이 모드라고 하네. 그 몬스터 피해량이 아니라 PVP랑 PVE 모두 포함돼서 또 상향 조정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란을 키우시는 저요! 너무 좋다. 이거 다음 업데이트 이번 업데이트를 한번 기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저 열심히 키우고 있거든. 지금 란 아이템 해가지고 이제 키우니까 범위가 넓어진 거 너무 좋다. 그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라밤 여러분들 란 라밤 약간 그쵸? 요 정도는 좀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밤 다 기대했는데 이게 좀 탁 쓸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채팅을 쳐주시는 분들에게 두 개의 또 쿠폰을 드리는 게 남아있는데 한 주 동안 또 있었던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 나 형 한결이 형 한 주 동안 나 이랬어 아니면 앞으로 뭐 이럴 것 같아 뭐 이런 것들도 써주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또 센스 있게 또 한 줄에 또 그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쿠폰을 쏘겠습니다. 그래 한번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벌써 끝나는 게 아니라 한결님 이번 주도 고생하셨어요는 나 지금 가라는 거잖아. 아직 이제 시작이야. 우리 검사 TV는 이제 재미난 것들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지금 이제 뉴스 전달해드렸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이렇게 도배하면 큰일 나죠. 도배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서 도배는 안 돼요. 빨리 가자고. 너무 빨라서 안 보여. 너무 빨려서 안 보여.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이벤트 중간중간에 또 채팅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속보가 왔습니다. 자, 지금 의상 공모전이 뭐 상금이 얼마라고요?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 지금 의상 공모전의 이벤트가 지금 올라왔다고 하네요. 자, 어디가 있죠? 제가 진행 중인 이벤트에 올라오진 않고 어디서 찾아봐야 되나? GM노트에 있나? 안 나왔는데? 자, 이벤트 메인 홈페이지에 있다고? 의상 공모전 여기 있네. 이벤트 자세히 보게. 이게 누구니? 어쨌든 자, 2018 검은 사막 글로벌 의상 디자인 공모전 이벤트. 우와, 2018년 와 뭐죠? 우승 상금이 만 달러. 자, 전 세계 검은 사막 유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의상 공모전 이벤트 우승 상금 만 달러. 지금 당신이 상상하던 멋진 의상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응모하세요. 와우. 이건 전 세계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이거 경쟁하는 거잖아. 무조건 우리나라 한국이 한국 사람이 이거 1등 해야지. 만 달러 갑시다. 만 달러면 얼마야? 1,000,000원. 대박. 자, 봅시다. 공모전 일정 안내. 2018년 2월 7일 작품 접수예요. 2월 7일부터 3월 6일 화요일까지. 자, 시간 보시고 내가 이런 그간 검은 사막 내 아이템 그
펄 상점에 들어가서 의상 막 입어보고 아 막 이렇게 아쉬웠던 부분들 있잖아. 이걸 내가 그냥 표현하면은 그게 바로 1등이 되면 1등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 달러를 준대요. 자 보시죠. 자 예선 내부 심사 쭉쭉 있고요. 아 유저 투표. 우리 예 우선은 보니까 예선 뚫고 나면은 우리 또 유저 투표로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우리나라 다나마 아니겠습니까? 다랍돼서 또 우리나라 만 달러 가져가야죠. 와 글로벌이니까 와우. 자 신청 방법. 자 공모전 신청 방법 쭉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내가 재능이 이런 부분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읽어 보셔가지고 내가 보자. 이 상금이 중요하잖아. 와우. 특별 칭호 인게임 의상 제작 및 출시. 와우. 이게 그 한 명에게 베스트 상품 1등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다음 탑 10 국가별 한 명 3,000달러. 와우. 그다음에 글로벌 결선 진출자는 밸류 패키지 90일 국가별 탑 10. 와 이거 괜찮네. 그 우선 참여만 하시면 이런 것들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으니까요. 이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 그리고 우리 또 주의사항이 있다고 뭐 하는데 그 있잖아요. 검은 사막 세계관에 맞게 또 이렇게 옷을 딱 디자인해 주셔야지 갑자기 뭐 아이언맨 쫙 나오고 막 프레시맨 쫙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검은 사막에 맞게 그 우리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거 딱 살려가지고 의상 뭐 디자인 해주시면 또 이거 1등 상금이 또 만 달러. 아 만 달러니까 또 이런 또 요쪽 디자인 쪽에 또 감각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있다고. 아이 그거 말고요. 그거는 이렇게 색깔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아 누왕이라고. 자 누베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잡고 오세요. 누베르 없으신 분들. 전 누베르 상자 먹었거든요. 그래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유저 투표 꼭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공정하게 뭐 글로벌로 진행되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 국가의 어떤 의상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뭐 그렇게 투표하셔도 되고 뭐 그건 이제 자기 선택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또 대한민국 또 우리나라에서 탁 1등 나와가지고 탁 1,000만 원 만 달러. 어쨌든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누왕 잡으러 안 가고 한결린 방송 볼 거예요. 방송 너무 재밌어요. 저분께 오늘 고급 쿠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장 남았어요. 자 올려보시죠. 자 쭉쭉 올려주시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죠? 우리 또 KYM612님께서 제가 이렇게 또 많은 채팅을 또 다 보진 못하다가 이렇게 딱 채팅창을 딱 봤을 때 들어오는 그분께 마지막 한 장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또 오늘의 이벤트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 분들 있잖아요. 또 어떤 재미있는 또 이벤트를 만들었을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검은 사막 TV에서 개인 결전이 추가됐는데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개인 결전을 한번 같이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팀장님이 나뉘어서 진행을 할 건데 팀장님 팀과 MC팀 그래서 56레벨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금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팀장님이 이제 팀장을 해야 되니까 저희의 아이템은 높게 해서 여러분들 일단 공개할 건데 자랑할 건데 물론 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런 공방색 올동 셋으로 저희가 맞춰 넣어서 왜냐면 공방합이 제일 높은 그 사람이 각 팀의 대장이 되잖아. 그래서 팀장님과 제가 팀장이 돼서 그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오늘 참여하는 이벤트의 채널은 어디냐? 바로 플로딩 1서버에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긴 팀께는 고급 쿠폰을 지금 바로 방송이 종료되는 대로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딩 1채널 자 오세요. 아니 길게 좀 나가면 안 돼. 지금 몇 명이 참여했는지 자 현재까지 3명 참여 중입니다. 자 오늘 팀장님과 저 그리고 우리 메트로 2020님까지 오셨는데 자 오세요. 이게 개인 결전이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10명이 참여를 하면 각 그 공방합이 높은 2명의 사람이 이제 나뉘어서 각 팀의 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과 함께 대장이 첫 번째 라운드 이제 연승전이에요. 질 때까지 우리 팀을 계속 내보내는 건데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가 1-0이 되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 라운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세 번째 만약에 동률을 잃었어 그러면
저랑 팀장님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단체전 5대5를 진행하는 그런 게임이 됐어요. 자, 시작했어. 자, 보자. 자, 출전 인원 설정. 오케이. 자, 봅시다. 선봉장 누구냐? 누구로 갑니까? 누구로 가지? 자, 누구로 갈까? 자, 45초 남았어. 나는 그 선봉장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 있나요? 위치부터 내보내자고. 자, 누구? 없으면 대장 마음대로. 자, 제한 시간이 있어.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대장으로 되신 분들은 보시면 이제 출전 인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대장이 고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아, 그래요. 개인 결전에 대한 뭐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요즘에 닌자랑 쿠노이치, 또 쿠노이치 한번 보고 싶다. 갑시다. 즐겨 우리 쿠노님 가겠습니다. 오, 기대돼. 저도 개인 결전을 개인적으로 처음 보거든요.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합니다. 드디어 해. 검은 사막군이야 우리는. 검은 사막군. 그리고 우리 팀장님 팀은 붉은 사막군. 갑시다. 어떻게? 뭐 가서 보는 거야? 에포? 에포? 에포 관전 시작. 오케이, 있네. 여기 있네. 관전. 아, 관전 왜 안 돼? 나 왜 관전 안 돼? 가야 돼. 가까이 가야 돼. 어디서 싸우는 거야? 저기 있네. 에포. 아하! 됐다. 오케이. 갑시다. 미스틱이야! 안 돼! 아프지 마! 집착해! 가자! 레츠! HP 채우고! 좋아! 오! 비슷해! 자, 침착하게, 좋아요. 자, 은신! 좋습니다. 오, 쎄! 상대방도 쎄! 지금 엄청 쎄! 자, 간다! 간다! 잡았어! 가자! 아, 딜이 부족해. 괜찮아. 침착하게. 지금 좋아. 컨트롤 좋아요. 아직까지 좋아. 가자! 처치했어? 대박! 이겼네! 나 이겼어! 좋아! 오, 나 진 줄 알았는데 이겼구나. 나 순간 내가 채팅 보느냐 못 봤거든요. 자, 이렇게 했어. 1대! 와, 역시 제가 그 쿠노님이 느낌이 빡 오더라고. 와, 대박. 좋아. 우리 이게 남은 팀원들을 다 이길 때까지 이긴 사람은 계속 진행됩니다. 자, 다음 선수 누구야? 오, 미스틱을 확 그냥 이겨버리네. 역시 멋있어. 우리 또 쿠노님 1승. 그래서 1대0으로 세트 스코어가 자 진행됩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볼게요. 자, 가자. 이대로 만약에 우리 쿠노님이 나머지 그 상대편을 다 이길 수도 있잖아, 그죠? 가자. Let's go. Come on. 그거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장애 아니야? 아니, 장애야. 저기요. 이게 그 테두리 나가면 장애라고요. 기대 많이 했는데 이분.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 이게 저기 그 경비병들 나가면은 장애니까 우리 다음 출전하실 분은 좀 참고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가자. 다음 우리 무신 갑니다. 무신 출전 갑시다. 근데 우리 쿠노님 너무 좋았는데 컨트롤 좋고 막 미스트 팍 잡아가지고 으야 했는데 그걸 또 장애패를.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 깃발과 이렇게 또 병사들이 쭉 있잖아요. 요 밖으로 나가면은요 장외라고요. 장외패 아시죠? 장외 낙. 그 윷놀이 할 때도 그 탁 던져가지고 나가면 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 세 번째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우리 무신 갑시다. Let's go. 자, 2분 경기네요 보니까. 자, 상대편은 지금 완전
공짜로 1승한 거 아니야. 자, 헌병님 갑시다. 다크나이트야. 무신 보여줘. 아, 일방적으로 맞지만 말고. 아니 한 대도 못 때리고 이렇게 맞기 있다고? 아이고 솔직히 아이고 내가 나갔어도 한 대는 때리겠다. 못 따라가가지고 맞기만 하고 그냥 끝났네. 자 이렇게 해서 아 역전당했어.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지금 아, 이러면 곤란해요. 다크나이트니까 약간 이거 장기 같은 느낌에 우리도 가자 가자 우리도 가자. 질 수 없다. 갑니다. 이번에 지면 정말 거기 구속으로 이게 몰리니까 이번에 참가하시는 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보고 싶다고요? 검은사막 뉴비인데 한결이 방송 보면 고급 쿠폰 주나요? 한결이라니요. 아유 진짜. 아 우리가 또 물론 좀 그 이 뭐 화면상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이. 자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데레 TV 오우 갑시다. 보여주세요. 질 수 없다. 우리 또 헌병님이 우리가 약한 건지는 잘 모르겠죠. 잘하셔. 한번 상대방에게 한 번도 그 타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 자 다크나이트 우리도 질 수 없다. 오 좋아. 어? 한 방에 팡? 아니 방어구 안 끼셨나요? 아니 처음에 이게 우리 들어가가지고 딜 좀 뭔가 보여주겠다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1대3까지 지금 몰려있는 상황인데 아직 몰라요. 우리가 또 우리 쌉싸로미님 우리 이분께서 또 어떤 또 경기력을 보여줄지 모르니까 또 우리가 역전승할 수 있어요. 이분이 또 모든 남은 상대편의 인원을 잡아내면 역전승하는 거니까 가면 돼요. 우리 호이S2님께서 한결팀은 항상 패배만 해. 아 무슨 소리. 아 나 진짜 억울해 죽겠네. 왜 내가 패배의 아이콘이야. 괜찮아요. 우리 이길 수 있잖아요. 갑시다. 자, 우리 마지막 쌉싸로미님. 우리의 희망. 우리 팀의 희망. 갑시다. 뭐라고요? 못 들었어. 뭐, 채팅을 쓰고 계신데. 자, 왜 두 분이 붙어 계세요? 저 뭔가 작전 있어? 아 제가 그 지금 우리 쌉싸로미님의 아 뭐 제가 남녀 차별의 뭐 이런 걸 뭐 그런 성별의 발언이 아니라 아 그래서 뭔가 사람이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더라도 질 때 지더라도 칼을 한번 뽑아봐야지. 와 난 약간 좀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약간 한 이 정도 좀 실망스러웠어요. 방금 모습은 약간 이 정도 좀 실망스러웠고 뭐야? 아 나도 해야 되는구나. 아 근데 저는 이게 대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동셋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또 페어플레이상 첫 번째 라운드는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아쉽네. 우리 이거 정말 아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한번 뭔가 해줘 싸워보 죽이세요. 제가 이게 칼을 딱 집어넣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대장을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너무 좋은 걸 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제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끝났어요? 아 이제 시작되는구나. 오케이. 아이템을 빼야지. 빼야 돼. 뺄 수 있나요 여기서? 아 못 뺐네. 결투 진행 중에는 못 빼네요. 제가 지금 올 동셋을 입고 있고 또 아이 맞아 이때 죽이세요. 동셋이고 아니 이게 그 각 팀의 대장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세팅을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우리가 또 향후에 또 이런 아이템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아 그건 아니요. 아이 제가 여기서 또 만약에 칼을 딱 뽑아 들어서 이게 쫙 하면 또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쫙 패블렛다 이런 느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라운드는 우리 또 팀장님 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두 번째 판 우리 제가 볼 때는 우리 쿠노님이 지금 쿠노님이 정확하게 지금 자기 실력을 다 못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 해볼 만해. 그리고 보니까 대충 우리 팀에서 전력 순서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약간 살짝 감이 와요. 그래서 누구부터 갈까요? 이번에 우리 무신님 우리 무신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님 갑시다. 어? 참전 인원? 설정 확인. 아 오케이 됐죠? 오케이 우리 또 무신님으로 한번 가서 첫 번째 경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치부는 아니 솔직히 그 이번 아까 전 그 경기에서는 약간 그런 뭐랄까요 그런 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없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린 거예요.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못 들었어. 우리 팀원들끼리 뭐야 무슨 무리야. 근데 300방이 그렇게 높은 방어가 아니라고? 거의 2002년 히딩크급 스쿼드라고. 갑시다! 한결이 형 뭐라고 못 들었어. 나 못 들었어. 우리 또 쿠노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봤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경기에서 나름은 뭔가 이게 확 휘두르게 했는데 아 그럼요 저는 그냥 두고 드린 거죠. 자 우리 무신님 자 이번에 보여주자 가자. 아 고생했어요. 괜찮아요. 정말 아 눈 깜짝할 사이 끝났는데 우리 무신님 열심히 저랑 돈 벌어가지고 우리 스펙업 하면 우리도 여기 주인공이 될 수 있잖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냥하고 열심히 돈 모아서 스펙업 하는 거 아니겠어. 내 본캐랑 해도 내가 이길 것 같아. 아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무신님 졌고요. 자 우리 아 선이 너무 안 보인다고? 그 장외선이 아 이런 거 좋네요. 그래요 장외선이 좀 잘 보여야지 우리가 여기가 장애인지 또 아닌지 좀 알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우리 또 관계자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갑시다. 우리 쌉싸루미님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쌉싸루미님 이번에 질 때 지더라도 우리 또 쌉싸루미님만의 가지고 있는 이런 깐츄롤 컨트롤 보여주면서 이것도 많은 시청자분들 앞에서 나다 내가 바로 쌉싸롬이다 한번 보여줍시다. 질 때 지더라도 우리가 또 한번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또 우리의 또 발전을 또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갑시다. 자 두 번째 경기 자 2분 남을 때 결전이 시작됩니다. 오케이 아니 저기요 우리 쌉싸롬이님 아니 뭐 칼을 좀 뽑아 들어봐. 잠깐만요 또 싸울 마음이 또 없는데 잠깐만 이거 작전 타임 같은 거 없나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이거 작전 타임 기능도 만들면 좋겠다 약간. 어 좋아! 좋아요! 지팡이 꺼내 들었죠. 우리 위치 갑시다. 좋아! 오! 좋아 좋아! 오! 쎄! 자 상대편 지금 반피 정도 뺐어요. 좋다. 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하면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좋아요. 야 좋다. 좋아 좋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상대편 분도 왜 안 가? 왜 안 가? 뭐야? 어? 전투에서 승리했대! 쌉싸루미님! 바로 이게 당신의 실력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왜 이렇게... 크, 또 전력을 숨겼구나! 뭔가 역전승이 짜릿하니까 그죠? 와... 이렇게 해서 1대1입니다! 오 깜짝이야! 아, 근데 잠시만요 이거 그리고 보는 사람이 확 봐야 되는데 보니까 한 마리 빡 죽으면 이게 또 카메라가 못 따라가네. 이런 또 카메라 시스템도 좀 중요한 장면 딱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좋아 우리 또 새로운 히어로가 탄생했다. 오 이게 한방 데미지가 있으시네 확실히. 자 이제 세 번째 경기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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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방금 뭐였어? 퍼포먼스였어?
기계 맥혔네. 자 나가서 갑시다. 아 이게 상대방을 약간 방심하게 해놓고. 어, 왔다 왔다. 괜찮아. 저분은 우리 그 쿠노님이 첫 번째 제압했던 그 미스틱 분이야. 어 저, 오 데미지. 어, 헷, 헷, 일어나. 어, 괜찮아. 버틸만해. 어 미스틱 세네. 미스틱 세. 어 좋아. 힐 채우고요. 좋습니다. 우리 쌉싸로미님 좋아요. 갑시다. 괜찮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최선을 다해봐요. 어 좋아. 어 진짜 약간 숨고르기. 어 들어왔어. 도망가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괜찮아 버텨. 아 우리 저 그 우리 어느 분이죠? 우리 드라드님께서 딜이 살짝 좀 아쉽네. 괜찮아 해볼만합니다. 좋아요. 이게 계속 견제하다가 이게 남은 시간이 1분 안짝이에요. 그래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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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좋아 좋다. 아 안돼 넘어지면 안되는데 이런. 아, 아. 괜찮아요. 이게 왜냐면 저희는 다 계획됐죠. 우리 드리 어 드라드님이었나요? 우리 또 드라드님을 잡았던 또 우리 또 한번 또 경험해봤던 우리 또 쿠노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 쿠노님을 약간 이게 장군 멍군이네. 아우 재밌네. 자 쿠노님 아까 한번 이겨봤잖아요. 느낌 알죠? 갑시다. 여기서 미스틱을 제압합시다. 괜찮네 괜찮네. 잘하면 뭐하냐? 저 딜이 안 들어간다고? 괜찮아. 위치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또 위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도 생각해 주시고. 자 다음 바로 한번 우리 쿠노님 갑시다. 아까 우리 미스틱을 쓰러뜨렸던 우리 쿠노님 이번에 장외에 잘 신경 쓰시고요. 자 우리 여기서 우리 여포 메타님께 고급 쿠폰 마지막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사막 뉴비인데 한결이 형 방송 보고 게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잘 챙겨볼게요 라고 환영합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검사TV와 함께 또 이렇게 쑥쑥 성장하는 또 그런 또 새로운 뉴비가 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갑시다. 저는 믿고 있어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이겼거든요. 좋아요. 아 컨트롤 좋다. 잡고 이어서요. 좋아요. 와 역시 쿠노 닌자가 하, 나루토로 막 탁 나오네. 아 뭔가 그 닌자에 대한 로망 남자들이라면 한 번씩 마음속에 품는 그런 거 이길 수 있다. 좋아 좋아. 와 스키바 어 통나무 변신하고 갑시다. 좋아요. 괜찮아. 우리에겐 아까의 그 경험이 있어. 분명히 우리 쿠노님이 아까 어떻게 하니까 이기더라 이런 거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자 은신하고 아 좋아요. 가자 가자. 어? 어떻게 알았어. 다시 한번 은신. 오 좋아 좋아. 아 멋있어. 저는 다음에 쿠노 아니면 닌자 키울 거야. 나 무조건이야. 난 다음 슬롯 하나 비어있거든요 저. 어 갑시다. 가자 잡았어. 와우 뭐야. 오 멋있다. 어 좋아. 가자 뭔가 결정지. 가자 어 야 딱 들어오는 타이밍에 딱 통합 변신. 가자 잡고 다시 은신. 와 야 치고 빠지기. 어머 와우 대박. 오 멋있다. 자 이렇게 해서 쿠노님이 승리해서 우리 2대2 동률인데 와 이거 이긴 것도 이긴 건데 너무 멋있네. 와 오 제가 여태까지 약간 여자 캐릭터만 키웠거든요. 아 또 남자잖아. 남자로서 확 해가지고 어 매력있다. 쿠노랑 저는 요즘에 쿠노이치랑 닌자 키우려고 저 슬롯 하나 딱 남겨놨거든요. 그거 딱 해가지고 그거 한번 아 여러분들께 한번 키워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괜찮아. 이 기세라면 1대1이 될 수 있어. 아 쿠노 역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쿠노는 안 만들어봐서 죄송합니다. 아 닌자랑 쿠노랑 약간 비슷한 아 그런 또 여기 성별이 있어.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오케이. 아 쿠노 역해인지 몰랐어. 아직 안 만들어봤거든. 쿠노 안 만들어봤거든. 아 죄송합니다. 아, 닌자가 남자라서 난 아, 닌자 할게요. 전 닌자입니다. 갑시다. 자
과연 다섯 번째 경기. 아, 뭐 쿠노 남자라고? 역해? 아, 왜 속여? 아, 나 진짜. 아니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모든 캐릭터 다 키운 게 아니라. 어, 근데 막. 자, 우선 그냥 경기 볼게요. 아, 보면 되지. 우리 쿠노님 보면 되지. 아, 약간 자태가 여자 같기도 하고. 아, 여자네. 여자잖아. 여자잖아. 하여튼 아, 여러분 너무 짓궂죠. 그죠? 아, 이게 곱디고운 여자를 누가 남자라고 그랬어? 갑시다. 우리 쿠노님 보여줘요. 아, 이분이야. 헌병님. 엄청 센 다크나이트. 좋아. 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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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막 스킬 다 피하고 막 은신하고 뒤에 가서 스킬. 와!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근데 저분 되게 세다. 아, 헌병님 엄청 세. 아! 아. 헌병님인가? 엄청 세네. 아, 더 보고 싶은데. 어, 이렇게 해서. 아, 이제 되게 엄청 세십니다. 자, 어, 우리 마지막 남은 분인가요? 우리 반데레 TV님. 어, 아까 잠깐 반데레 TV님 나가서 이겼나? 기억이 안 나. 졌어? 아, 맞다. 반데레 TV 내가 한 방에 빵 녹았지. 그러니까 반데레 TV님. 안 맞아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우선 딜은 들어갔잖아. 그죠? 아까 촥 했을 때 딜은 들어갔으니까 한번 안 맞고 한번 이겨봅시다. 갑시다. 가자. 뭐라고요? 아, 신컴 보여준다고. 좋아. 이렇게 또 신컴 보여줄게요. 딱 하더니 한 방에 빵 해서 딱 쓰러지지 말고요. 알겠죠? 자, 이번에 만약에 저희 팀이 패배한다. 그럼 첫 번째 경기는 우리 팀장님 팀의 승리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팀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반데르 TV님이 지금 아주 무거운 짐을 지금 안고 있어요. 이겨내야 돼. 가자. 우리 헌병 선수, 우리 헌병님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 산을 넘어야 돼. 이 헌병님 뒤에는 또 어떤 산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자. 가. 뭐야? 가자. 좋아. 긴장하고. 오, 아니 아직 침착해. 안 들어갔어. 스킬 안 들어갔으니까 침착하고. 온다. 아. 신컴 보여준 다음에 넘어지면! 오케이, 침착해. 괜찮아, 괜찮아. 약간 봐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지만 괜찮아요. 침착해요. 침착해, 침착해. 아니, 신컴 좋아. 어, 뒤에 들어가! 좀만 더! 어, 창피하다. 아, 창피해. 봐줬어. 아, 진짜 험준. 헌병님, 아 진짜 더 그러면 나 더 창피하잖아. 아 진짜 왜 봐주고 그래요. 아 나 진짜. 만약에 우리가 이겨봐요. 이따가 5대5 할 때 내가 팍 아주 신 팍 컨트롤 팍 해가지고 내가 팍 이길 수도 있어요. 마지막 우리 5대5 결전하면 제 컨트롤 보여드립니다. 우리 팀장님도 저랑 똑같은 아이템 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다렸다가 아니면 함께 싸워가지고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역전패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거 시작했어요? 아직 진짜 어 진짜 큰일 날 거예요. 저 진짜 잘해요. 저 란 진짜 키우고 있어서 지금 동셋 입고 팍 하면 진짜 역전패 당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갑시다. 우리에겐 기회야. 우리 팀에겐 기회니까 잡읍시다. 이 기회를 잡읍시다. 우리 반데레 TV님이 그렇게 머리에 신의 컨트롤 이런 걸 보여주지 않았죠. 어쨌든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번 3만 이겨내면 돼. 어? 뭐야? 왜 저기 깜짝 놀랐어. 저기 우리 팀장님이 출전해가지고 나 깜짝 놀랐네. 아, 뭐 하시는 거야 장애. 아니 왜? 어떻게 된 거야? 왜? 다섯 명 아닌가 봐. 저기 한 명 튕겼나 봐. 한 명이 모자라 저쪽 팀? 아 이거 우리가 좋은 거지 뭐. 아 자기 상대편 한 명이 나갔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은 아 무효라니야. 무슨 말씀이니까. 이 개인 결전에 무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안에 또 어? 이 승패에 또 직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시다! 자, 5대5예요 그럼. 그쵸? 이렇게 되면 5대5죠? 자, 이러면 싸워도 돼. 아, 그래도 제가 좀 너무 또 좋으니까 우리 또 팀원들 싸울 때까지 좀 기다려줄게요. 보면서.
나 너무 세니까 살짝 빠져 있을게. 우리 팀장님 공격하기 없게. 우리는 좀 아 우리는 약간 옵저버 느낌 가야지. 아 이거 또 우리 싸우면 또 난리 나지. 자 한번 싹 한번 볼게요. 자 아이고 열심히 싸우십니다. 자 우리 다섯 명 생존. 어 이겼네 우리가 역전했어. 자 아 우리가 승리했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에서는 한결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까 그 우리 현병님 같은 팀원분들께 빨리 고개 숙여 사과하세요. 이거는 말이죠 그 있잖아요 그 토끼와 거북이에서도 나왔듯이요. 이 방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약간 그 토끼가 그 결승점 앞에서 이렇게 잤는데 진짜로 잠이 든 거지. 그래가지고 역전패 당하고 사과하세요. 이건 솔직히 그 우리 또 헌병님께서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아까 그 한결팀이 곧 패배다 하셨던 분은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결팀이 첫 번째 경기 승리를 가져가서 우리 함께 해주셨던 우리 네 분께는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 고급 쿠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미 플로리네 막 들어가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또 할 줄 알았죠? 저희는 에페리아 1서 보러 갑니다. 자 이동! 자 다음 경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에페리아 1서버의 개인 결전 장소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결님 옷 보면 붉은 전장의 수정이 생각나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좋아. 자 한결팀 오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공식이 생길 수 있게. 자 좋습니다. 잠깐만 우리 팀장님 못 들어오신 거 아니야? 팀장님 들어왔어요? 팀장님 아 뭐 들어왔어? 아니 그 밑으로 내려간다고. 아 팀장님 아 팀장님 아 뭐 들어왔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들어왔어요? 아 놀랬잖아요 우리 또 팀장님 또 아이 왜 또 겁주고 그래요. 아이 깜짝 놀랬잖아요. 자 아 잠깐만 답답하신 분들 좀 또 계시네. 우리 쌉싸롱님 왜 또 왔어? 아 답답해 죽겠네. 1인당 1쿠폰이에요 그 야 이거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 있나? 이거 그래 내 책임이다. 제 책임이에요. 제가 또 말씀 안 드렸는데 설마 또 올 줄 몰랐네. 그리고 이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급 쿠폰이나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상단에 올라가는 전체 쿠폰은 오늘 자정까지 12시까지 쿠폰을 입력할 수 있고 그 우편함에 온 아이템은 2주 동안 보관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갔어? 우리 쌉싸로미님 갔어? 아 있네? 우리 또 한 명 튕겼어? 다시 합시다. 우리 다시 합시다. 이거 다시 이거는 다시 할게요. 우리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려. 아 우리 그 선량한 피해자 나왔잖아요. 우리 아까 그 같이 들어오셨던 분. 아 우리 또 나머지 그 두 분께는 다시 한번 제가 사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답답하네. 아 그 한번 참여하셔서 만약에 고급 쿠폰을 땄다 그러신 분들은 이벤트에 중복 참여하시면 안 돼요. 그 중복 참여하시면 안 되니까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 서버는 우리 팀장님이 한번 그 적어서 저기다 한번 써주세요. 그럼 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팀장님께서 한번 정해 주시죠. 여러분들 채널 이동이 좀 걸리셔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채널 이동 다 걸리셨네. 그래서 요번 판 정도는 약간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이동을 한번 할게요. 아, 나 제가 안 되는구나. 그죠? 제가 아 나도 채널 이동 안 되잖아. 제가 나는 되는 줄 알았네. 아 정말. 그럼 어떻게 다시 입장해야지 뭐. 그죠? 아 다시 입장할게요. 재입장할게요. 자 에페리아에서 다시 들어오세요. 아 죄송합니다. 속았지? 아이 네 큰일 났네. 난 들어왔어. 팀장님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속았죠? 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우리 팀장님 들어오셨나? 팀장님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오케이. 아 못 들어왔다고? 아 팀장님 아 진짜 아 눈치가 그렇게 없어 내가 이렇게 뭐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팀장님이 없으니까 나 아이템 여기서 못 바꾸잖아. 그죠? 아, 결전 중에 바꿀 수가 없대. 나 이거 아, 이런 밸런스가 너무 안 맞지. 내가 출전하면. 그러면 네? 다시 하자고? 아, 어떻게 다시 해요? 이게 또 계속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아, 상대팀 대장이 나갔대. 어떻게 된 건가? 팀장님. 아, 오케이. 다시 할게요. 그럼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아, 여기 답답하네. 우리 너희 들어오셨던 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채널 이동이 돌 때까지 다른 이벤트로 요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채널 이동 10분이니까 그죠? 10분 남았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지금 입장 불가야. 입장 불가라서 이미 저희 팀 말고 지금 다른 분들이 아마 게임을 진행하고 있어서 요 시간 동안 우리 채널 이동을 해야 되는 얼마가 남았죠? 보자. 우리 채널 이동 시간 한번 볼게요. 아, 9분 남았네. 9분 동안 잠깐 우리가 보자.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아까 그 의상 공모전을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리가 의상을 자 이벤트에 가보시면 2018년 검은 사막 글로벌 의상 디자인 공모전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2월 7일 수요일부터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겠네요. 수요일부터 3월 6일 화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의상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이게 이해도가 있으시거나 이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딱 그 예선 딱 쭉 보시고 참여 작품 접수 시간 딱 보시고 참여를 하셨다, 만약에 1등 했다 하시면은 만 달러를 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등 외에도 글로벌 탑10, 그 다음에 글로벌 결선 진출자, 글로벌 또 탑10, 아, 국가별 1명, 국가별 10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템들 푸짐하게 드리니까 요점 참고해 주셔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곧 종료 예정이야? 자, 팀장님! 입장 가능해요 지금? 입장 갑시다! 팀장님! 갑시다, 빨리 갑시다. 여러분 안 할 줄 알았지? 채널 이동할 줄 알았지? 입장해! 빨리 입장해주세요! 팀장님 빨리! 입장! 다 속였어, 우리가 다 속였어. 팀장님만 들어왔으면 돼. 자, 팀장님! 들어왔나요? 팀장님! 들어왔... 내가 팀장님도 속였네. 이게 잠깐만. 안 해. 그게 아니라.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아, 팀장님, 뭐 하고 있어? 그거 왜 못 들어오는 거야? 손이 그렇게 느려가지고. 답답해. 그러면요. 언제까지 입장만 할 건데.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한 분만 딱 나와주세요. 딱 한 번만 나와주시고 이제 이렇게 할게요. 팀장님이 자꾸 손이 느려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그럼 제가 유셋을 찰게요. 유셋을 차고 만약에 팀장님이 또 못 들어온다 그럼 저도 또 한 명의 참가자로서 한번 여러분들과 개인 결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그 실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PVP 실력을 한번 그대로 한번 제가 한번 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셋으로 가야겠고요. 갑니다. 팀장님, 자, 나와주시고 개인 결전. 나와줘요 좀. 거기서 왜 또 개인 결전? 여기 개인 결전 재밌게 하지 말고. 아이 좀. 한결님은 동셋 입어도 질 듯. 굉장히 좀 그런데요. 자, 채널 이동이요? 잠깐만 볼게요. 채널 이동은 지금 5분 34초 남았네요. 제가 동셋 입으면요, 여러분들 저
아, 한번 보여줘야 되나? 또 란, 란, 란만 키우고 있거든, 제가 란. 아, 란. 한번 보여줘요, 이거? 딱 스킵. 여러분들, 한번 보여줘요? 제가 제대로 하는 거? 뉴스에 입고 갑니다. 여러분들과 비슷한 수준의 그, 뭐랄까요? 그 스펙을 좀. 물음표 하지 말고, 지금 뭐, 그냥 아무거나 막 누른 거예요. 아무거나 막 누른 거니까. 잠깐만요. 자, 가도록 할게요. 아, 그래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한번 혼자 즐겨보고 다음 경기는 그렇게 가는 걸로 할까요? 지금 채널 이동이 4분 남았어요. 네. 자, 그러면. 아, 입장 누가. 아, 여러분들, 아이, 내가 입장 안 했다고, 아직. 아이, 그렇게 또 순발력을 이용해서 또 들어오시려고. 그게 아니라, 우리 팀장님이 정하신 그 서버로 4분 뒤에 이동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잠깐 비밀이야. 우리가 먼저 입장을 해야지만 되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아, 나도 한번 그 팀장님 좀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이거 나도 개인적으로 좀 나의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아, 이런 거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딱 이렇게 싹싹싹! 딱 바사 박! 흐름 싹 쏘고 딱! 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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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딱! 딱! 아, 한번 가야 되는데, 이거. 이벤트를 히든으로 하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랑 팀장님 먼저 입장을 해야 팀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 그 점만.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기아스 상향 건의 좀요. 우리 또 거금 레스토랑님께서 저도 기아스 착용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또 우리 또 이렇게 관계자분들께서 이런 아이템 밸런스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주시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결이 형 PVP에서 사냥 컨트롤 하실 듯 약간 그거 인정이야. 제가 그 저는요 저만의 그 사냥을 할 때 방법이 있어요. 너무 그 사냥만 같은 거 계속 쓰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뭔가 몰입해. 그래가지고 막 싹 피했다가 뭐 스킬 쓰고 약간 이런 거. 그래서 PVP 그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곧 이제 아, 얼마 안 남았어요. 채널 이동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마 저랑 같이 이동하시는 분들도 채널 이동 시간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우리 쩔보님께서 한결이 형 솔직히 57레벨이죠. 저 정말 하늘에 맹세하고 지금 60레벨이 정말 얼마 안 코앞이냐면요. 정말 코앞이에요. 정말 60레벨이 아, 답답하네. 내가 또 56일 듯. 저 진짜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진짜 요거 두 개. 저 나가서 놀지도 않아요. 요 두 개. 아, 그 다음에, 아, 제가, 아, 놀는구나, 나. 가끔 제가 취미로 요즘에 볼링을 치고 있는데, 볼링 한 게임 정도 치고는 나머지 시간들은 거의 검은 사막, 검은 사막만 하고 있어요, 진짜. 아직 60렙도 안 되냐고? 아, 물론, 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오래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60레벨이 굉장히 우스울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저같이 이제 한지 얼마 안된 분들에게 60레벨이란 약간 좀 아직은 멀어. 그렇지만 제가 근데 코앞에 와있다고 좀 하면 어이구 그래요 좀 우쭈쭈도 좀 해주고 아이 나한테 너무 그렇게 좀 너무 이렇게 각박하게 너 아이 좀 아이 너무 하시네. 핵세에서 사냥하냐고요. 저 장비가 굉장히 좀 유셋 있고 지금 난리 났다니까 지금 약간 답답하시네. 잠시만요. 아직 보면 나 지금 아 1분 정도 남았어요. 자 기다려 주세요. 한결이 형 볼링 치러 가시면 알아보는 분들 계신. 아유 없어요. 전 또 아유 그런 분들 있으면 너무 반갑겠기는 하겠다. 근데 제가 거의 이제 거의 가는 곳만 움직여가지고 제가 크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진 않아요. 아싸여서 랩업 못한다고 하는 거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캐릭은 59인데 유셋이 있다고요? 우리 또 1425님께서 아주 정확 날카로운 지목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강화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화할 때 제가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도 최대로 그냥 꽉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지금 펄옷 중에 하나가 제 돈으로 사서 입혀드린 거니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게임도 즐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결이형 방송 동안에만 뉴스에 입잖아요. 아 그쵸. 방송 지금 방송 중에 제가 방송 캐릭터에서 주시는 뭐 지원해주시는 아이템들은 방송 끝나면 제게 아니라도 느낌이 안 오는데 제가 끝나고 제 개인 계정 할 때 유셋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검은 사막이 유저랑 소통을 하긴 하는 건가요? 도대체 소통 채널은 어딘가요? 하시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채팅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각종 그 게시판에 건의합니다도 있고요. 1대1 문의도 있고요. 다양하게 여러분들 의견을 남겨주시면 그 있잖아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뭐 정해진 매크로 답변이 온다. 막 우리의 의견을 무시한다. 안 들어준다. 안 본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런 모든 문의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셔서 문의를 넣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동하시죠. 자 아직 서버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팀장님께서 알려주신 그 서버로 저희는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요. 접속이 되시는 대로 한번 공개를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커맨드 좀 수정해달라고 했더니 뭐라고요? 잘 못 읽었어요. 어쨌든 그 여러분들 의견들 정확하게 남겨주세요. 자 저희가 온 채널은 바로 내는 어느 노래라 팀장님 들어오셨잖아요. 옆에 있는 거 확인하고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했죠. 자 저희가 이동한 서버는 하이델 1 서버입니다. 오세요 갑시다. 아 잠깐만 저 팀장님 나 얘기하다가 나 유셋 입고 있어. 나 이거 대장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유셋 입고 제발 나 유셋이면은 이거 팀장 못할 수도 있잖아. 제발요. 나 팀장 못 저 그럼 저 참여하자 할게요. 그냥 우리 팀 오시는 분 저희 팀으로 되시는 분들 랜덤이니까요. 그냥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볼게요. 최선을 다해서 제발 팀장 제발 빨리 다행이다. 나 팀장 아닌 줄 알았잖아. 그쵸 여러분들 악세사리 유스티우드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직 멀습니다. 놀랬어. 다행이다. 자, 봅시다. 또 한번 침착하게. 자, 중복 참여하신 분은 보이지가 않고요. 자, 다크나이트 미스틱. 란이 있어. 가자. 59레벨, 57레벨. 레벨이 다가 아니다. 보여주자. 가자. 우리요. 57레벨 다크나이트 갑시다. 가자. 이게 또 팀전의 묘미, 또 이 개인 결전만의 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우리 팀에 막강한 선수가 한 명만 있어도 그 선수가 모두를 제압할 수 있다. 요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갑시다.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갑시다. 우리 근데 또 57레벨이 또 엄청 셀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라츠라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민님과 우리 라츠라님의 대결, 다크나이트끼리의 대결이에요. 자, 오호! 컨트롤! 보여주자! 가자! 어디 갔? 슬프게 또 사망이라고 저기 적혀있대. 우리 반경민님 사망! 아유 너무했다 그쵸? 사망 너무했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 첫 번째 우리 반경민님 죽음 사망 비슷한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1대0으로 저희가 밀리고 있지만 괜찮아요. 우리 나머지 분들이 굉장히 셀 거예요. 그죠? 갑시다. 59레벨
용가리 뼈다귀님 가겠습니다. 용가리 뼈다귀 좋아. 가자, 느낌 있다. 란. 우리도 란의 위엄을 한번 가서 드넓게 한번 펼쳐봅시다. 나는 란이다. 내가 란이다. 갑시다. 우리 꼬마꼬마님께서 버리는 카드라. 그게 아니라요. 이게 또 레벨 순으로 나가야 또 이게 또 뒤에 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리는 카드라니요. 우리는 한 팀입니다. 그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가자! 용가리 뼈다귀 란의 위용을 드넓게 펼치자. 가자! 좋아요. 내가 바로 란이다. 좋다. 어, 잡기, 그렇게 잡기 허무하게 쓰기 있다고요? 좋아. 느낌있게 피해야죠. 그렇게 스킬 뭐하는 거예요? 딜을 내주면 어떻게 해요? 좋아. 좀 더 잡았고. 그렇지. 콤보 좋아. 야, 좋다. 좋았어요. 제가 볼 땐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분 방금 콤보 나쁘지 않았어요. 딱 쏘다가 딱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탁 했는데, 이분이 성장할 미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이분은 란으로서 PVP에 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또 성장할 수도 있어요. 우리 또 용가리 뼈다귀님 죽음! 아, 죽음?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2대0입니다 자, 이제부터 신중해야 돼. 자, 레벨 순으로 가야 되나? 우리 미스틱 갈까? 오케이, 갑시다. 가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직 패치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PVP 공격력이 살아있어요. 저희는 이걸 기대해 갑시다. 가자! 렛츠고! 할 수 있다. 응원합시다. 우리 나머지 분들, 우리 응원을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페밥님, 페밥. 아우, 아이디에 패자가 또 들어왔네. 아, 괜찮아요. 또 이런 것도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자, 페밥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렛츠고! 좋다! 패기 있게 들어가서! 좋아! 잡기 콤보! 오! 오! 저희는 보았습니다.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들어가서 잡기까지 딱! 정말 깔끔해도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다. 정말 그 PVP의 약간 그 교과서 같은 그런 움직임으로써 저희에게 1세트를 가져옵니다. 이거 몰라요. 역전승 나올 수도 있어요. 갭시다. 아직 모른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와우, 근데 방금 진짜 너무 멋있었다. 들어가서 깔끔하게 뭐 스킬을 뭐 낭비하거나 뭐 잡기에 실패하거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었어. 가서 탁 바로 그냥 콤보에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자, 우리 페밤님 믿음직 들어요. 가자. 역전승 한번 갑시다. 서한결팀은 곧 승리다라는 공식이 나올 수 있게 한번 갑시다. 자, 개인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피했어 이번에. 쉽지 않아. 컨트롤 있어. 상대편도 지금 컨트롤이 굉장히 있어. 자, 레인저! 레인저 넘어졌어! 좋다! 아! 못 잡았어.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 달지 않아. 괜찮아. 와, 용 가고! 근데 방어가 되게 세신가? 왜 이렇게 세? 뭐야? 왜 이렇게 세? 되게 세네. 되게 쎄, 되게 쎄. 여러분 보셨죠? 엄청 쎄네. 와, 그냥 우리의 희망을 그냥. 되게 쎄네요. 큰일 났네. 우리 마지막 우리 또 한 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분은 또 뭐 연금 돌리다 오셨나? 메이드복 입고 지금 싸울 준비가 안 되신 분 같아. 왜 또 인사까지 또 이렇게 공손하게 또. 아니, 지금 싸워야 된다고요, 지금. 그래요. 괜찮아요. 우리는 또 인사 그만. 인사 좀 그만해. 갑시다. 자, 인사 그만하고 우리 상대편을 제압한 다음에 인사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제가 또 유셋을 착용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자로 나가서 한번
싸워볼게요. 만약에라도 우리 편이 이거 나 또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또 우리 전세 연장님 우리 마지막 희망이에요. 전세 연장님 갑시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포기하지 마요 우리 팀. 가자. 렛츠고. 저기요. 아 저기 뛰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자 전투 준비하시고요. 아, 야 그렇지. 아 놀랬잖아요. 야 역시 숨겨진 고수 승 가자. 오 좋아 딜 좋아 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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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정도 깎았고요. 자 괜찮아 침착하게 컨트롤 나쁘지 않고요. 갑시다.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오 순식간에. 야 뒤잡히면 안 돼. 방어 괜찮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자 침착하게 좋아요. 갑시다. 아 컨트롤 좀 되시네. 이쪽 꼭 잘하시는 분들이 이러더라고. 괜찮아. 가자. 괜찮아. 막상 막하. 막상 막하. 좋습니다. 자 남은 시간 1분. 가자 가자. 침착하게. 자 HP 좀 물약 좀 드시고. 자 급할 필요 없어요. 넘어지. 하이야. 레인저분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그래 오케이. 그러면요 어차피 뭐 첫번째 경기 저희가 졌으니까 근데 두분 다 잘하셨는데 그쵸? 또 우리 서한결 출격하자고 한번 보여드려요? 유셋이니까? 살짝 그 맛배기만 또 제 전력을 다 보여드리면 또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제가 살짝 맛배기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중해 이제부터야.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자. 가자 간다! 할 수 있다! 좋아, 최종병기 서한결 출격! 아이, 감독님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인데! 자, 그동안 사냥터에서 갈고 닦은 나만의 콤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사냥감이라고 생각해! 괜찮아! 괜찮아! 침착하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한 명 나갔어요. 아니 왜 벌써 포기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저기요. 아니 왜 나갔어. 우리 팀 한 명 누구야. 아 왜 나갔어. 안 될 것 같아서 나갔어요 벌써. 자기가 우리 팀은 또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서한결보다 더 오래 버텼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요. 아이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상대편 그 레인저분이 너무 기습적으로 들어왔네. 깜짝 놀랐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밤경민님부터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근데 저 건의할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이렇게 한번 전력의 차를 느끼면은요, 약간 좀 다음 라운드 할 때, 약간 도망가고 힘이 좀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드네요. 자, 가봅시다. 아, 그럼요. 중간에 나가신 분들은 만약에 서한결 팀이 이긴다! 쿠폰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진짜 전력을 진짜 1도 안 보여드렸는데 나가셨다 이 말이죠. 만약에 서한결팀이 역전승한다! 그러면은 쿠폰 없습니다. 가자! 우리는 약한 게 아니다!
컨트롤에 미스가 있었을 뿐이다. 괜찮아요. 우리는 또 밤경민님은 개인 결전이 어떤 곳인가 한번 체험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켜보세요. 저희가 아 좋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갑시다. 자 란 갑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편분들 너무 또 이렇게 동요해 하지 마세요. 제가 아직 최종병기 서한결이 칼을 꺼내들지도 않았다 그것만 명심하세요. 제가 분명히 칼을 꺼내드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아직 칼을 안 꺼냈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결과가 나온거지 제가 칼 꺼내들면 큰일나요. 근데 나 유셋인데 왜 이렇게 금방 죽어? 어쨌든 자 두번째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란 이것이 란이다. 장애 조심하시고요. 좋아요. 좋다. 그쵸. 삿을 던지고. 좋아요. 갑시다. 좋아요. 다시 한번 잡기. 좋아! 좋다! 콤보 좋다! 콤보! 야! 아까 잡기가 아까 안 빠졌으면 지금 너무 좋았는데. 지금 느낌이 있었는데. 오! 다 왔어! 란이다! 이것이 란이다! 란이! 와 진짜 아깝다. 와 정말 보셨죠 여러분들. 와 요만큼 와 진짜 아깝네요. 다음주 한번 업데이트 되는 다음에 한번 두고보자. 이것이란이다 보여드리겠다. 아 이거 정말 아쉽네요. 우리 또 잘해주셨는데. 자 아주 아쉽긴 한데 괜찮아요. 그래도 이것이 난이다. 우리가 보여줄 건 다 보여줬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의 또 미래를 기대해보면 되는 거고요. 자 갑시다. 역전승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아까 기가 막힌 또 컨트롤 보여줬던 우리 전세연장님. 자 위치 이런 것이 위치다. 가자. 오 우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 전세영장님이 한 번에 자 상대편 제압했습니다. 좋아 아직 몰라 가자 아, 쎄 역시 쎄. 야 위치도 한 방이 있습니다. 빵 수비 그냥 아주 좋아. 역전 갑시다. 이렇게 합시다. 나면 지금 상대편이 지금 4명 남았잖아요. 아 그러면 잠깐만 우리 그 팀장님은 빼고 3명 남았잖아요. 제가 또 팀장이니만큼 우리 전세영장님이 한 명만 또 딱 이겨봐요. 이제 제가 두 명은 어떻게든 해볼게요. 자, 오케이 알겠죠? 제가 두 명 책임질 테니까 우리 전세영장님이 딱 이번 분까지만 어떻게 하는 걸로 해봅시다. 갑시다! 우리가 이겨가지고 역전 한번 보여줍시다. 가자. 나 다음 거 내가 출전할 때 생각해. 콤보 아 우선 보고 자 응원합시다. 좋아요. 자 위치 대 위치. 자 밀어전 그렇지. 좋다 좋아. 2대2 동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와 우리 또 전세영장님이 역시 한방 있는 분이야. 역전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있다. 각 나왔다. 이제 남은 사람 상대편 2명 남았습니다. 2명 아 진세형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제가 모니터가 너무 멀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또 노안이 왔나 보다. 아 나 진짜 슬프게 말씀하시네. 또 노안이 뭡니까 노안이. 아 굉장히 멀어요. 저 여러분들 모니터가 굉장히 멀리 있어요. 저희 한 10m 아 10m 오바고 한 아 경기 시작됐나요? 아 제가 시작 안 했네. 아 되게 멀리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인다고요. 자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진세형 아 진세 뭐라고요 아이디가? 진세연장님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자! 우리 그 지금 이제 상대편이 두 명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진세연장님이 여기서 무너져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Let's go. 가자. 자, 나트 란! 우리 또 다크나이트! 좋아! 할 수 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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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오! 좋아! 좋아! 오! 네! 하고 있습니다. 진세 현장님! 아, 너무 좋습니다!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아, 이거 방금 맞았으면 끝났는데! 그죠? 오! 어, 장인, 야오! 후! 진세 현장님이 지금 3연승 중이에요! 좋아! 1승 남았다. 진세 형장님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한 명만 넘으면 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 있어요. 갑시다. 상대편에는 하, 저분이 문제긴 해. 아, 저 레인저, 눈에 가시 같은 저 레인저만 우리가 넘을 수 있다면 우리 역전승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는데 저 레인저만 넘어봅시다. 아, 우리 진세 형장님이 넘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보긴 하겠지만 저 레인저가 좀 센 것 같으니까 진세 형장님이 해보세요. 파이팅!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진세 형장님이 이번에 저 훈이 감님만 넣으면 돼.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가자.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집중력을 갑시다. 좋다. 가자. 할 수 있다. 온다. 그거 온다. 그거 온다. 괜찮아. 안 맞으면 돼. 안 맞으면 돼. 레인저 못 쏘게 하면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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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늘 이겨왔던 것처럼. 쯧! 아, 붙으면 쯧! 에이지! 아, 자, 에너지 채우고. 자, 5만 대 쐈다. 5만 대 쐈다. 저거 뭐야. 저 배웠는데, 내가 그때. 우리 또. 캐릭터 최강전대. 저거 빠지면 괜찮은데? 괜찮아. 어, 좋아. 잘 막았고요. 침착하게. 뭔가 끝낼 수 없다면 시간을 끌어서 일어나! 안 돼! 도망가! 에너지 채우고 좋다. 괜찮아. 아, 저거 아예 자, 반칙 아니야? 에너지 채우는데 잠깐만요. 좋아. 경직. 좀만 더. 우와, 저분 방어도 되게 세네. 그럼 안 되는데? 어! 다시 에너지 채우고. 자, 타임 우리 에너지 좀 채울게요. 잠깐 타임 50초 에너지. 좀만 경쟁 됐. 좀만 물량 먹고 있는 거죠. 잠깐만 타임 됐다. 우리 진세현장님, 와, 너무나 잘해주셨는데. 아, 나가지 마요. 우리 팀 나가지 마.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나가지 마요. 제가 남아 있어요. 나가지 마요. 저 출전합니다. 자, 최종병기 서한결 갑니다. 갑시다. 최종병기 해왔던 대로 해. 할 수 있다. 나는 지금 나가를 상대한다고 생각하자. 늘 언제나 내가 잡아왔던 그 친구. 좋아. 친구 생각하고. 괜찮아. 할 수 있다. 저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 집중할게요. 채팅창 못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좀 잠깐만 양해해 주세요. 제가 집중하면은 채팅창 못 보니까요. 잠깐만 요 한 2분 정도의 시간만 저에게 온전히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갑니다. 아잇! 깜짝 놀라. 잠깐만. 아이, 잠깐만 타임 아, 잠깐만 오지 마봐. 아이, 야, 왜 이렇게 쓰러지니. 잠깐 기다려봐요. 저 이제 시작할 거예요. 자, 기다려. 지금 기다려요. 자, 뭐 이렇게 쓰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스킬 좋아.
이것이 PVP의 세계군요. 제가 솔직히 이 슈퍼아머가 달린 그 스킬들을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상대방이 들어올 땐 이걸 쓰고 이걸 쓰고 이걸 써야지 했는데 이게 안 되네. 이게 하우, 이게 PVP 세계는 아직 멀고도 험한 그 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경기는 저희 그 팀장님 팀이 승리했습니다. 아,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팀장님 팀에게는 그 고구 쿠폰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입력은요, 오늘 자정 12시까지 하시면 되고요. 아이템 받아서 2주 안에 수렴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체됐는데 여러분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검은사막 TV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꿀잼은 여기서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의 미션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공개하겠습니다. 야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결, 아 뭐라냐, 출발 한결팀. 자, 저희가 저를 포함한 4명의 파티, 4명의 파티원을 모집할 거예요. 그죠? 한 분, 두 분, 세 분? 아, 세 분이구나.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적이 있어가지고 총 세 분의 파티원을 함께 모셔가지고 오늘 이 미션을 함께 깨볼 건데, 어떤 미션이냐, 저희가 그 지난 방송에서 움보림의 고수로 어디에 착지하는 거 보여드렸죠. 우선 그분을 한번 모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다 수영을 한 이후에 범선에 올라타서 목표 해당 목표물을 제거해 주시고, 이어서 바톤 터치를 해서 수레를 끌고, 또 수레를 그냥 끄는 것이 아니라 또 주어진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완료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또 우리 GM의 방해, 또 말박이를 통해서 저를 또 낙마를 시키려는 우리 또 GM들의 방해를 뚫고 제가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며 오늘 미션이 성공되는 미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 미션을 다 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총 15분입니다. 15분 안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운모님의 고수 성공하고 바다의 수영 뭐 미션 성공하고 수레 끌기를 하시던 도전자가 만약에 수레를 놓쳤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참여하실 분들은 이게 어떤 식으로 미션이 진행되는지 먼저 제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감독님 넘기면 안 돼요. 잠깐만요. 미니맵 가리고. 자, 아, 그리고 또 하나 안내 드릴 점은, 만약에 또 오늘의 미션을 방해하러 오신 분들이 계신다, 그런 분들은 바로 하이데 마을로 쫓겨나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저희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그냥 시청하시면서 저희를 저희가 이 미션을 깰 수 있게 응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미션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서도 만약 이 도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하이데 마을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미션을 성공했다, 우리 용자들에게는, 우리 참여자에게는 고급 쿠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또 참여를 해서 오늘의 미션을 성공했다 하신 그분께도 고급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항목마다 난 이게 좀 자신 있다 하는 그 부분, 만약에 그분을 모신다 하셨을 때 그런 자신이 있는 분만 손을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우선 그 운모림의 고수하는 곳으로 좀 우선 이동시켜주세요.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아,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타고 마지막 미션 장소, 꼬린 장소까지 가는 말은 678 티어의 세대의 준마를 제가 추첨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세대 준마가 나오면 정말 암울하고, 7세대도 암울하잖아요. 왜냐면 연승가가 있어야지 막 빵빵빵 가는데, 그리고 8세대가 나와야지만 제일 좋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한번 추첨을 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서버 이동을 안 했네요. 제가 미션을 실행할 서버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그 여러분들 지금 운무림의 고수다, 나는 운무림의 고수다 라고 생각하신 분 한 분 대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영과 함께 대포 쏘기, 난 대포를 많이 써봤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 해당 또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자를 받을 때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네, 아, 그렇군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게 또 제가 말로만 해서는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제가 직접 어떤 코스로 돌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참여를 하실 분들은 지금 엄청 집중해 주셔야 돼요. 집중한 다음에 아, 내가 만약에 저기 가서 참여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자, 지금 바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자, 미니맵을 꺼야 되군요. 아, 미니맵이 자꾸 나오네요. 여기에. 아, 요거 좀 개선해주세요!
자, 오케이. 자, 감독님 화면 넘겨주시고요. 자, 저희가 주어진 15분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운무림의 고수의 참여자로 뽑힌 분은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저기 보이는 어선을 향해서 운무림의 고수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운무림을 써주시면 돼요. 자, 한번 제가 이런 식으로 미션을 쭉 돈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운무림 참여자는 운무림을 써서 자, 어선에 아야, 이렇게 되면 실패야. 다시 저희가 소환을 해서 다시 재도전할 거고 시간은 계속 갑니다. 만약에 성공했다는 가정하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아, 잠깐만. 자, 올라가야 돼. 아, 오늘 나 내가 볼 때 분명히 이거 연장 방송이야. 내가 볼 때 이거 7시 안에 못 끝나.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끝나? 자, 우선은 아,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만약에 운무림을 성공했어요. 여기서 딱 안착했어. 그럼 두 번째 주자가 수영을 해서 저기 보이는 범선까지 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전을 하실 분은 아, 이런 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옷을 또 입고 계시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범선을 이동합니다. 두 번째 주자예요. 두 번째 주자가 이제 범선에 올라타서 무엇을 하느냐. 자, 대포를 쏩니다. 대포를 쏴서 저기 보이는 어선을 맞춰주시면 성공이에요. 자, 대포를 잡아서 어선을 맞추고 성공했다. 그럼 바로 어떻게 돼? 바로 뛰어야 돼요.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러 뛰어가야 됩니다. 다음 주자가 어디서 기다리고 있냐? 빨리 올라가봐. 저희 선착장에 가보면 다음 주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기로 쫙 헤엄쳐서 여기까지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시간은 계속 가요. 15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올라와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터치합니다. 그럼 다음 주자가 이제 수레를 끌 거예요. 수레를 들고 직진을 해서 저희 이따가 여기 수레를 할 때 보면 이 정도쯤에 이제 우리 GM분이 한 분 서 계실 거예요. 그분을 기점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이분이 수레를 끄시는 분이 오늘의 미션의 성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까지는 직진을 오셔서 여기서부터 후진으로 가셔야 돼. 후진으로 다음 GM님이 계시는 이곳까지 한 이 정도에 계시겠죠? 자, 이곳까지 오신 다음에 다시 직진으로 바꿔서 여기까지 오셔야 돼. 직진으로 수레를 끌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분의 바톤을 터치 받아서 말을 타고 저희 마지막 목적지인 우리 발레노스로 들어가면 발렌시아로 자꾸 입에서 뱀돌아. 발렌시아로 들어가면 오늘의 미션 성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미션 때 타고 갈 몇 세대의 말을 타고 갈지 바로 추첨을 통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설명 쭉 들으셨죠? 누가 제일 중요해? 수레가 제일 중요해. 제가 볼 때는 수레 끄시는 분이 가서 만약에 삐걱거려서 놓친다 하면 다시 우린 처음부터야. 만약에 운무림 성공하고 대포 잘 쏴가지고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수레한테 바톤 터치했는데 이 수레 끄는 분이 갑자기 휘청하더니만 넘어져. 그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재도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도전 때 과연 6, 7, 8 준마 중에 어떤 준마를 타고 갈지 추첨을 통해 한번 뽑기를 통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팀장님께서 조금씩 그 방송에 대한 욕심이 늘어나셔서 오늘 또 추첨은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뽑아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6, 7, 8의 준마 중에 우리 팀장님께서 잘 뽑아야 되고 8티어 뽑아주세요. 8세대. 자, 우리 팀장님. 아니, 뭐예요? 욕심이 많이 늘었어. 자, 방송 욕심! 자! 이거. 7세대! 아, 이거 애매한데? 연승과 없으면 이거 어떻게 도망가지? 아, 어쨌든 자, 7세대 준마로 한번 마지막 제가 도망가는 미션까지 해서 15분 내에 들어오면 저희가 전체 쿠폰을 한 장 더 오픈하는 그런 미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들으셨죠? 자, 그러면 우선 잠깐만요. 저도 우선 미션 할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그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법관에서 찾아야죠. 우리 몇 세대였죠? 아, 8세대? 아, 7세대라고요? 아니, 나 연승가 없으면 너무 느린 거 아니니? 오케이, 어쨌든 자, 7세대 말이 걸렸으니까요. 한번 타고 이동을 해볼게요. 잘 되나? 아, 이거 너무 느린데.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아, 잠깐, 끝났다. 잠깐, 대기. 자, 이렇게 다 갈 준비 딱 해놓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관문이죠.
이 운무림의 고수를 내가 클리어하겠다 하시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세렌디아 2번 서버로 오세요. 나는 운무림도 잘하고 대포도 잘 써고 수레도 잘 끈다. 그래서 난 이 이벤트에 참여해서 내가 바로 오늘의 미션을 클리어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세렌디아 2채널에 오셔가지고 우선 운무림의 고수를 내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네? 네 그렇죠. 아 그리고 고급 쿠폰이 1인당 한 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참여하신 분들은 제외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무림의 고수가 뛰는 장소로 저를 좀 이동시켜주세요. 자 과연 어떤 분이 운무림의 고수의 미션을 담당하게 될지 제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분들 제발 제발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성공해주세요. 왜냐면 운무림의 고수를 계속 뛰는데 계속 실패해. 그럼 우리 시간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참여자 받고 있나요? 팀장님? 자꾸 이게 이거 좀 개선해주세요. 미니비 자꾸 캐치잖아요. 아니 근데 뭐 이미 여기가 어떤 곳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방해하러 오신 분들은 바로 여기까지 오신 수고를 뭐 다 안 돼요. 그냥 바로 하이델로 보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응원을 통해서 저희가 전체 쿠폰을 따낼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받자고? 오케이. 이거 잘 받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게임 UI 네 대화창 네 부대 제가 부대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운무림의 고수다. 정말 한 번에 딱 올라갈 수 있다. 손 들어주세요. 자 보자. 자 운무림 손이요. 운무림 손. 운무림 손. 자 손. 부대 초대. 왔어. 난 몰라. 부대 초대했어. 아 영호야 이분 왜 이렇게 길어 아이디가. 아 이분 그때 참여하셨던 분 같아. 애니문님인가요? 어쨌든 연님. 자 애니문 연님. 자 이분으로 저희가 한번 우리 운무림의 고수 바로 당신이 책임져 주셔야 되니까요. 자 오셔가지고 대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내가 빠밤빠밤이든 텀벙텀벙이든 있고 아니 이거는 뭐 있고 있지 않아도 뭐 미션을 하는데 뭐 큰 지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빠르게 우리가 수용을 해서 다음 미션 장소로 가야 되니까 나는 그것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대포도 어느 정도 써봤다 하시는 분 다음 수영 참가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참가자. 아 이거 어려워요. 자 네, 방해하시는 분들 우리 팀장님께서 과감하게 킥을 시킨다고요? 바로 뻥 차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방해하러 오시면 안 돼요.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수영을 대포를 난 잘 쏜다. 손 아 대포 자 아 이분이 아 지나갔어. 아 지나갔어. 대포병 출신이라고 했던 건 아무 상관없나? 자 부대 초대 가서 제가 이 아이디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철장갑포님 뭔가 잘 쏠 것 같은데 왜 안 받으시지? 부대초대 갔는데? 아 뭔가 왔다 우리 철장갑포님 저희가 두 번째 미션 해주시면 되고 자 어찌 보면 오늘의 미션에 가장 중압감도 있을 수 있고 책임감도 가장 많이 느끼실 거고 아마 여러분 많이 실패를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비판도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어찌 보면 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영웅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수레 난 수레를 수레를 정말 잘 끌 수 있다. 직진했다가 후진했다가 이렇게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난 술에 고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손 들어오세요. 술에 갑시다. 자 술의 신. 아 방금 술의 신 갑시다. 이분 갑시다. 유애랑님. 자 어디 부대초대 갑시다. 아 해당 캐릭터가 존재하지 않네요. 다음 술의 원트 있었는데 술의 도인. 자 부대초대. 자 최꽃신님. 이거 아이디가 왜 이렇게 어려워. 우리 최꽃님. 자 이렇게 해서 총 오늘의 도전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띄고 계신 최꽃님까지 모셔봤고요. 자 우리 세 분
지금 룰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여쭤봐야 돼. 자, 우선은 저희가 채팅을 다시 한번 끄도록 할게요. 채팅 끄고요. 진행을 할게요. 저장, 저장. 오케이. 자, 룰 이해하셨죠? 지금 참여하신 이 세 분 정확하게 전기선이 방이라고. 아, 저거는 전기선이 또 이 타이밍이 오네. 자, 정확하게 룰을 이해하셨죠? 이해 못하신 분은 지금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 추적자의 매. 네, 아직 3번 주자 모든 준비가 소환이 되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할 수 있다. 15분 내에 성공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괜찮, 시간적인 여유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5분 내에 한번 첫 번째 우리 운무림, 우리 연님, 가장 어찌 보면 첫 출발이 좋아야 다음 출 또 이렇게 다음 주자들이 잘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 15분. 잠깐만, 이 제가, 아, 그리고 제가 그 아무 방해 없이 그냥 다 모든 거 한 번에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몇 번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해도 시간이 충분할 것 같아. 그럼 팀장님, 만약에 저희가 12분 내에 들어오면 쿠폰 두 장 어때요? 12분. 아, 그냥 하시라고요? 아, 50분. 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오늘의 미션이 중요한 거 아니야. 아이, 팀장님. 아, 빨리 하라고요? 아, 그래도. 아, 한 장은 뭔가, 우리가 그 뭔가가 더 높은 게 있어야지 더 사람들이 단합되고 집중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환 완료됐다고.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달라고요. 제 얘기 좀. 팀장님, 아니.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아이. 그러면 10분 안에 들어오면 두 장. 콜? 오케이, 콜. 자, 10. 방송 욕심이 너무 늦었어. 저희가 만약 이 미션을 10분 안에 클리어한다. 그러면 전체 쿠폰 두 장이 오픈되고, 만약에 10분 이후에 15분 안에 성공을 한다 하면은, 전체 쿠폰 한 장 오픈하는 걸로 한번 바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연님, 준비가 되셨다면 저의 카운트다운과 함께, 딜레이가 있으니까요, 연님이 뛰면 시간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연님 준비되시면 바로 출발하는 걸로 할게요. 자, 연님이 출발하면 그때 카운트가 가는 거예요. 자, 가자! 가자! 10분 안에. 자, 아직 안 떴어요. 감독님 누르면 안 돼요. 타이머 누르면 안 돼요. 운무림은 쓰면 그때부터 누르는 거예요. 가자. 침착해. 각 재고. 가자! 렛츠고! 저거! 저! 우와! 한 번에 쏙! 가자! 아, 잠깐만. 자, 이거 끄고 같이 따라가. 같이 따라가. 가자. 빨리. 가자. 자, 대포 맞춤대. 우리 철장가포님. 가자. 가자. 자, 침착하게 쏘면 돼요. 괜찮아요? 침착하게. 자, 침착하게 쏘세요. 자, 대포 잡으시고 충분히 보시고. 자, 충분히. 자, 각 나왔어요? 각 나왔어요? 지금 준비됐어요? 시간이 가요! 쐈어! 아, 어디다 쏘는 거야! 자, 잠깐만, 팀장님! 이거 배가 가라앉았는데? 이거 성공 아닙니까? 아, 자, 어쨌든, 야, 성공이야! 왜냐면 배가 우리가 목표한 거 맞췄으니까, 뛰어! 다음 코스로 뛰어! 아니, 그래도 침몰 됐잖아! 철장가 부님! 제 말을 들으세요! 이동하시라고요! 다음으로! 빨리 가자! 아이! 이동! 가자! 빨리! 빨리 오세요! 빨리! 가자! 자, 다음 수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최꽃님! 준비하세요! 아, 그럼요! 맞춘 거죠! 배가 침몰했는데! 자, 올라가야 돼! 빨리! 올라가야 돼! 잠깐만! 뭐하니? 올라가야 돼!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오, 오케이, 올라가! 자, 다음! 자, 수레! 최꽃! 빨리! 이거 빨리! 자, 천천히. 자, 우리 저 하이데, 우리 여기까지. 자, 침착해. 수레를 놓치면 안 돼요. 침착하게. 저분 누구야? 북치고 있어. 자, 여기서 후진으로. 후진. 자, 이제 후진. 놓쳤어. 다시 저부터. 저 좀 당겨주세요. 저 좀 처음 미션. 자, 다 처음 이동으로. 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괜찮아. 갑시다. 빨리 다시. 자, 운무님 준비해 주시고요. 가자. 빨리 가야 돼. 빨리. 어디 갔어요? 우리 왜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자, 우리 연님 위로 소환해 주시고 잠깐 탈. 잠깐 한번 끊을게요. 자, 탈. 자, 보시면은 이건 저희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거는 다시 얘기해야 돼요. 뭐냐면 이건 빨리빨리 준비 안 해주신 지금 운영자분들 같이 이거 이벤트 보실 때가 아니라고. 왜 같이 응원해주고 계시냐고요. 빨리 다음 거를 준비해 주셔야죠. 아, 1분 더 주는 게 다시 해야죠. 아니 팀장님, 이거는 1분을 더 준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저희 흐름이 끊겼는데요. 다시 그 오케이, 15분 다시. 자, 15분 다시. 자, 그렇죠. 10분 만에 하면 두 장. 자, 15분 안에 들어오면 한 장에. 그러니까 GM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갑시다. 자, 자, 기다려. 제가 우리 준비가 다 되시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 다시. 우리 연습 한번 해봤으니까 다 잘할 수 있죠? 자, 느낌 왔죠? 자, 분명히 느낌 왔죠? 우리 참여자분들. 자, 이 정도 진짜 우리 한번 했는데도 못하면 안 돼요. 갑시다. 우리 연님이 뛰면 그때서부터 다시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렛츠고. 다 한 번씩 해봤으니까 좋아. 가자! 아, 아니 저분 아니에요. 저분 아니에요. 저분 아니에요. 우리 연님이에요. 가자! 렛츠고! 한 번에 성공! 아니 저 화룡님. 아니 저, 아니 저 돌아오세요. 나 두 분 돌아오세요. 아니 성공이야? 뭐야? 성공이야? 어떻게 된 거야? 왜 나 안 보였어? 아, 성공이야? 배 위로 떨어졌어? 아, 떨어졌어. 인정이야. 인정이래. 아, 나 뭐, 왜 내 거야? 벌써 가자. 화룡님 괜찮아요. 침착하게 쏘세요. 침착하게. 아까 그 싸본 느낌 있죠? 알죠? 자, 배만 보면 돼. 가자. 쐈어요? 쐈어? 오케이, 오케이. 자, 날라간 것 같아. 아니, 왜 안 쏴? 왜 안 쏴? 화룡님 왜? 뭐라고요? 왜 철장가포님! 아, 뭐 하십니까? 쐈어! 오케이! 명중! 이동 이동! 아, 몇 분이야 지금? 야, 1분 지났어. 괜찮아. 시간은 많아요. 자, 다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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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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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다음! 빨리 오세요! 빨리! 수영! 수영!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침착해! 침착해! 시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침착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 아, 왜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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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바톤 터치! 렛츠 고! 우리 최꽃님이 아마 그 부담감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괜찮아요. 우리 누가 와도 어려운 거예요. 술에 끌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자, 자, 여기서, 자, 여기서 턴 가자. 후진으로. 괜찮아요. 침착하게 놓치지만 하면 돼요. 자, 후진 이쪽입니다. 이쪽이에요. 자, 이쪽입니다. 자, 천천히 오시면 돼요. 괜찮아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잘하고 있다. 자, 이쪽이에요. 우리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와야 돼. 자, 침착하게. 자, 이쪽입니다. 제가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어요. 자, 침착하게. 좋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급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긴 하고 많은 건가?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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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그쯤에서 자 직진으로. 그 좋아요. 직진으로 오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오면 자. 렛츠 고! 갑니다! 가자, 이제 나가. 내 말 뭐야? 아, 내 말 여기구나. 가자, 가자, 가자. 찍어, 찍어, 찍어. 가자! 렛츠 고! 아, 왜 이렇게 느려? 자. 자, 우리 GM 두 분, 우리 팀장님과 GM분이 따라오기. 아, 왜 이렇게 느려, 이거? 아, 이게 드리프트가 연승가가 없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아, 뒤에 따라왔어! 뒤에 따라왔어! 아, 야, 뒤 온다! 뒤 온다! 뒤 온다! 아, 뭐야! 야, 뒤 봐! 야! 얼마나!
아니야 잠깐만 얼마나 남았어 잠깐만 잠깐만 안돼 어째 어머머 잠깐만 안 들었어! 어 방금 나 맞았는데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어 잠깐만 뭐야! 됐어! 어 잠깐만! 후! 여 몇 분이야? 오케이! 우와! 나 진짜 눈물 나왔어 방금! 어쩌면 좋아 우와! 와, 나 진짜 땀 너무 난다. 와. 오늘은 위로를 받아야겠어. 야, 미션! 성공! 와, 나 진짜. 나 떨어진 줄 알았어요, 진짜. 와, 나 진짜. 그 막, 맞는 그거 나와. 와. 우리, 운무림 해주신 연님과, 우리 또, 대포 쏴주시고 아 우리 철장갑포님 그 다음에 아 우리 또 수레 와 이분이 가장 부담감이 컸을 텐데 우리 최꽃님이님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분들께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분들께는 따로 고급 쿠폰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쿠폰 2개 획득 지금 바로 입력하세요 자 오늘 쿠폰 입력 시간은 12시까지 입력이니까 만약에 방송을 챙겨 보지 못한 분들에게도 전달해 주시고요 아 정말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야 잠깐 숨 좀 고를게요 우리 진짜 팀플 너무 좋았다 그쵸 우리 와 와 저는 마지막에 나 진짜 마지막에 나 떨어지는 줄 알고 만약에 나 떨어졌어 봐 나 어떻게 됐을 거야 처음부터 다시 했다고 생각해봐 와 진짜 지금 여러분들 진짜 땀이 나 진짜 지금 땀이 너무 나 와 뿌듯하다 그래도 아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지금 성공해서 너무 좋은데 아 계속 그 있죠 끔찍한 상황들 계속 상상하게 되는 거 만약에 내가 마지막에 그 맞았을 때 거기서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가지고 나 나 진짜 쿠폰 한 게 안 된다고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만약에 쿠폰이 하는 게 안 되면 연속적으로 입력하시면 그게 쿠폰 입력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까 잠시만요 안 되시는 분들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와 다 돼요 아까 네 아까 안 되신 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침착하게 입력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거 세 개는 온전히 다 된다고 하시네요 오늘 어땠어요 괜찮았죠 저는 오늘의 미션을 물론 제가 혼자 깨는 게 뭐 물론 두려워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때 저희 검은사막TV의 그런 취지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과 최대한 많이 호흡하고 즐기려고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뭐 어떤 이벤트를 할 때 참여 너무 잘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방해를 안 해주셔서 너무나 오늘 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방송 검사TV가 쭉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 그때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벤트 다양하게 만들어 볼 테니까 그때도 오늘처럼 이렇게 잘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검사TV를 통해서 보고 싶은 뭐 이벤트나 이런 거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건의합니다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1대1 문의 혹은 저희 GM노트에 저희 게시글이 있어요 거기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만약에 그분의 아이디어가 채택이 된다면 그분께는 고급 쿠폰 외에도 팀장님 그쵸 소정의 선물 좀 이런 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해 본다고 하시니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고구 쿠폰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TV를 보시면서 아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보면 재밌겠다 하신 아이디어들 다양한 게시판들과 댓글을 이용해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7시가 넘었는데 또 함께 끝까지 해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5시에 더 재밌는 아이템과 저 재밌는 다양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검사TV를 모르시는 분들께도 조금 이렇게 저희가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전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리면서요. 저희 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